지난 2월 16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 한 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목은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도는 신뢰한다가 21%, 신뢰하지 않는다가 74%입니다. 신뢰한다는 그 긍정적인 응답은 코로나 이전 조사와 조사 결과와 비교해 10.8%나 하락합니다. 또 무종교인의 한국교회 신뢰도는 10.6%에 불과합니다.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 곧 34.2%는 교회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8%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추락하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추락을 멈추고 다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은 교회의 교회다움과 성도의 성도다움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도, 즉 제자의 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본질은,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앞 단락인 16장 21절로 28절과 긴밀히 연결된 상태입니다. 또 16장 21절로 28절은 그 바로 앞 단락인 13절로 20절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16장 13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단락에서 베드로의 역할이 대단히 두드러집니다. 솔직히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철저히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서 봅시다.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첫째, 제자도의 본질은 순종이다. 본질이 뭐라고요? 순종. 먼저 16장 13절로 20절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씩씩하게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 곧 구원자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다 보니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인물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이제 여러 그 선지자들 가운데 그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어때요?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가 부족한 고백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죠? 시몬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 즉 바위란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중요한 기초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땅에서 메고 푸는 아주 특별한 권위를 약속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쓰자 그랬죠?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어깨를 아주 그냥 으쓱거리며 콧노래를 부를 만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칭찬, 과분한 칭찬 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로서 이 처음 듣는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예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역시 이번에도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즉시 나섭니다. 22절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 붙들고 항변하여 말합니다. 이 정확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막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며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꾸짖다란 이 말은 예수님이 주로 적대적 그 세력에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참 이 무슨 해괴망측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감히 자기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을 꾸짖다니. 그만큼 베드로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큰 거예요. 이거 반증입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봅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마 이거 막 손살에 쳤을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런 말이죠.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결코란 헬라 단어 이중 부정으로 강한 부정을 뜻합니다. 특히 미래형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에는 더욱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통속적 기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군사적 영웅이요 정복 군주로 기대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제국의 이 지긋지긋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한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중요하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풍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태평성대 기대한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이 통치하던 때와 같은 그런 태평성대를 가져다 주리라 믿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기대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대에 붙들려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감추어진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다 지금 공개되는 제자들에게만 그분의 비밀한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뜻을 베드로가 이 정도로 강하게 거절하다니요. 메시아에게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어땠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크게 칭찬받은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좀 겸손히 배우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특히 순한 예고를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감히 자기가 뭔데 주제도 분수도 모르고 예수님을 꾸짖고 막 꾸짖어서 가르치고 가로막으려 하다니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그의 고백의 진정성조차 의심받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놓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버릇없는 이 베드로. 베드로 딱 돌아보시면서 뭐 눈빛이 뭐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딱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엄청난 책망을 쏟아 부으십니다. 이걸 이럴 때는 우리 모골이 송연하다 막 등에 뭐 등골이 쫙 막 뭐라 그래요? 하여튼 모골이 송연한 책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 우리 같으면요. 이거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한 그런 책망입니다. 뭐라 그래요? 사탄아.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 예수님이 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수제자인 베드로를 서슴없이 사탄이라고 부르실 수 있을까요? 이 충격적 호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주님의 뜻에 대한 이 베드로의 거부가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현재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뒤로 물러가라. 젊은이들 용어로는 썩 꺼져.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일까요? 제자의 본분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뜻과 다르다고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것 그건 제자가 할 짓이 아니죠. 정반대로 예수님 뒤에서 고분고분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뜻과 달라도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어떻게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너는 걸림돌이다. 스칸달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스칸달론 이 헬라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스캔들. 의미는 함정,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유혹 등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 그 자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예수님이 어기고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실패란 말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탄이란 소리를 들어요. 자, 얼마 전에 교회를 위한 바위다, 너는 교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거야, 너는 바위야, 핵심 인물이야, 그렇게 교회를 위한 바위로 선언된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걸림돌, 걸림돌로 있으면 안 되죠, 치워야 되죠, 걸림돌로 선언되고 맙니다. 세상에 반전도 이런 나쁜 반전이 없습니다. 반전은 좀 좋아야지, 그게 좋은 거라야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반전이 오히려 더 아주 엉망진창. 13장 41절에서 사탄의 그 똘마니들, 도구들이 예수님의 걸림돌로 불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역할 똑같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책망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아니 도대체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16장 23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 뒤에 부분에 뭐라 그래, 왜 이렇게 사탄 소리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현재 베드로는 이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뭐예요?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이 없는 좀 그 고난과 죽음이 없는 편안,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미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 이 주님의 뜻이 선언된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명확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의 이런 지적,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런 지적은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둘 가운데 한편을 이렇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아선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행위는 곧 사탄의 편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는 절대 사람의 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자, 다시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우리와 별다를 것 하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아, 베드로도 이렇구나. 그는 온탕과 냉탕을 지금 오고 가는 인생입니다. 온탕은 예수님의 큰 칭찬이고 냉탕은 그냥 예수님의 사탄이라고 하는 심한 질책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항상 이런 실패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한 번의 성공이 한 번의 은혜가 다음번의 성공, 다음번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자기 생각과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교만한 인생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뜻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출처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어떤 생각과 뜻이 세상에서 인기가 많아 대세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최고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복되고도 형통한 인생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우리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도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요 뒤집으면 은혜가 되는 구절이 많아요. 이거 뒤집어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럴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빠진 제자도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고 그런 제자는 우리 주님이 두시지 않습니다. 곁에 이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됩니다. 문제는 근데 순종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란 겁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님 저도 순종이 힘듭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순종은 힘들어요. 원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난 우리는 이게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타락한 본성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지만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난 우리 누구나 처음부터 성령 받기 전에는 불순종 체질이에요. 불순종 체질. 불순종은요 이거 무슨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을 따라 잘합니다. 냅두면 다 불순종합니다. 반면에 순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순종 체질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타락한 본성 그냥 그렇게 살면 그대로 살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순종이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받아 섬긴다고 해서 순종 잘할 수 있는 거 물론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순종을 잘 하려면 타락한 본성의 나쁜 열매인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고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따라서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되는 일입니다. 순종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아, 예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순종이 쉬울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드리신 처절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은 마시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좀 피할 수 없겠는가.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지만 아버지가 마시라 한다면 나는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누가의 묘사는 더욱 생생해서 실감이 확 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께서 그냥 기도하시니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학자들이 이것을 무슨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났다는 등 뭐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열받으면 핏대 올리고 막 얼굴 막 이렇게 되잖아요. 화나면 기도할 때도 막 집중하면요 막 이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핏발이 서고 간절히 기도한다. 제가 또 한번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순종은 쉬운 일일까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안 그럴게요. 제가 틀려도. 자, 예수님 순종 쉬운 일일까요? 뭐 말씀들 하셔야지. 예,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순종은 힘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세 번씩이나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원래 이렇게 기도는 노동 힘들어요.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거는 강나 기도 한번 하면요 이 무릎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관절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신성과 동시에 우리처럼 인성을 지니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식사 못하시면 배고프시고 꼬르륵 소리 나시고요. 좀 많이 걸으시면 막 다리떼 뒤쪽에 아킬레스건 땡기고 그래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여기 책갈피 놓으시고 뒤로 좀 많이 갈 텐데 히브리서 5장 8절로 갑니다. 357쪽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357쪽 히브리서 5장 1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이 순종을 배워서. 순종이 힘들거든. 배워서. 여러분,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합니까? 순종을 배우시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 고난은 그분의 순환, 고난을 받는 걸 순환이라 그러는데 그분의 순환의 전 과정을 포괄합니다. 순환의 시작은 겟세마네 기도고 그 기도의 응답인 십자가 죽음이 그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감당하신 그 고난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십니다. 솔직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배우신다 개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린 시절에 뭐 랍비들하고 이거 뭐 대화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으로 등장하시지 예수님이 뭘 배워야 돼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순종은 배우신다 그러죠. 누가는 자 여기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누가는 예수님의 육체와 지혜의 성장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우리처럼 어린 시절에 이렇게 육체와 지혜가 성장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배우심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도 성장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백성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난의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 나가십니다. 마침내 순종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시기까지 순종을 배우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순종은 배워야 됩니다. 자기 고집을 죽여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이 영광만 꽃값만 쏙 빼먹으려고 하지 마라. 고난 받고 영광 받아라. 제자도에 관해서 이제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우리 본문 17장으로 오셔서 이제 제자들 세 명의 제자들 대동하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뭐 변화산이나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거기서 그 제자들이요 세 차례 신비로운 현상을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저는 변형보다는 변모가 좋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 예수님의 변모,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셋째 하늘의 목소리,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합니다. 자, 17장 본문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자, 세 제자를 이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으로서 다른 제자들과 구별된 인물들이죠. 나중에 그들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 번 더 구별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제자들인 셈이죠. 자, 그렇게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먼저 2절, 본문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 제자 앞에서 변모하십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막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된 겁니다. 마치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 내려올 때 어떻게 그 얼굴에 광채로 광채가 너무너무 엄청났죠.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 그처럼 모세 얼굴에 있던 것처럼 그 빛난 영광이 아주 충만한 것입니다. 자, 게다가 놀라운 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본문 3절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때에란 단어를 보세요. 본래 이 헬라어 단어는 놀라움을 강조하는 그런 놀라움을 나타내는 강조 구문에 사용됩니다. 제자들의 눈에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신비로운 광경이 쫙 펼쳐진 것입니다. 변모하신 예수님 혼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느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 두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또 왜 하필 그 두 인물이 등장한 것일까요? 뭐 사실을 말하자면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것일까요? 그 내용이 뭐예요?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하던 중에 또다시 우리의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는 예수님과 두 천상의 인물의 대화에 보울수길에 끼어들어서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 자 4절, 17장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이 참 너무너무 좋은 상황에 자기들이 함께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하며 기쁘다고 말합니다. 아주 붕 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영광의 상황이. 그래서 세 분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뭔가를 좀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초막 셋, 텐트 셋, 거처 셋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야기하죠. 도대체 왜 똥단지 같이 텐트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는 어떤 심정으로 이런 무모한 제안을 한 것일까요? 너무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 너무도 찬란한 광경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 순간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일까요? 역시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입니까? 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순서가 뒤바뀌었죠.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뭐예요? 또다시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누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머무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주님이 아세요. 베드로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주제넘게 벌써 자기가 판단 딱 내린 상태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인 게 틀림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요. 뭐든지 마치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그냥 제가 형식적으로 요청하는 뭐 그런 것처럼 행동하죠. 결정하고 통보해버리는 거. 뭐 통보대로 안 하면 이제 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바로 그때 제자들은 세 번째 이제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빛을 머금은 그 구름이, 빛이 가득한 구름이 그들을 위해 싹 덮은 것이죠. 쉐키나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하시는 구름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가시적인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 장면 그냥 냅두지 않고 친히 이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이어서 구름 속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 본문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여기는 지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 추가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에 대해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힌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산에 초막을 지어드리겠다는 것은 어떨까요? 이 또한 예수님의 그 길과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주제넘게 제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감히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과 뜻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제자도의 본질, 즉 순종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자기 생각, 뜻 끝까지 고집하고 꺾지 않는 자는 제자,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분명 우리가 제자의 길을 순종으로 잘 걸어가면 그 마지막은 뭘까요? 영광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십자가의 고난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몸이 다 찢어지시고 피아물까지 다 쏟으시고 내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은 주 예수. 여러분, 험난한 십자가의 고난, 우리 영광으로 향하는 길은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영광인 셈이지요. 잠시 잠깐의 이 고난과 영원한 영광,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극심한 고난이라도 죽음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의 메가폰에서 막 울려 퍼지는 한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메가폰의 이름이 뭐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확신에 찬 이 음성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새발의 피란 말이야. 새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당시 당하는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예,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예 그 말도 빼버렸어요. 그냥 필요가 없어서. 너무 이게 뭐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뭐 여러분 눈앞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사실은 영원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고난의 끝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음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완벽한 파라다이스가 낙원이 천국이 열리는 영원한 생명. 이 시간 성령께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제자의 길을 걷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뜻입니다. 앞으로 제자의 길을 완주해야 할 내가 지금 포기해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결단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내가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 내가 사람의 일을 포기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은 또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본질이 순종이고 그 내용이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마지막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인 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르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할 생각 버리고 고난 받을 각오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생명이 풍성한 복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이렇게 외쳐볼까요? 제자도의 본질은 순종이다. 자, 제자도의 본질은 순종이다. 예,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찬란한 영광이, 최고 좋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